제주에 봄이 다가오면 너랑 할 것 없이 이것 때문에 많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정확히 딱 한 달. 톡톡 꺾이는 그 손맛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뭘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톡톡 꺾으러 가시죠. 출발! 예로부터 제주 고사리는 궐채라고 해서 임금님께 바친 진상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며 오래전부터 약용과 식용으로도 널리 쓰여왔는데요. 봄이면 제주의 들녘과 오름자락에 고개를 내미는 생명력 넘치는 햇고사리 따러 떠나봅니다. 제주에 어느덧 고사리철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되게 안녕하세요. 다소긋하게. 네. 오늘 우리 제주에 한창 지금 고사리가 많다고 해서 같이 좀 꺾으러 왔는데, 아니 어머니 오늘 복장을 보니까 어우 심상치가 않아요. 저도 나름의 좀 준비를 해 왔는데 아 기가 확 죽는데요 지금 제가. 초보. 초보자. 초보. 레벨 1. 이 정도면은 한 고수. 고수. 인간계 신계. 고사리 꺾기 하수인지 고수인지는 복장만 보고도 알 수 있는데요. 장갑과 장화는 필수입니다. 장갑 잘 끼셨네. 장갑 잘 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면장갑 속에 끼고 곰장갑.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네. 안 더럽죠. 네. 장화를 신어야 좋아요. 장화는 발도 보호되고 그 해충 같은 것도 안 들어오고 운동화 하면 아무래도 요런데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장화가 필요하구나. 제주 중산간 지역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제주 고사리는 굵지만 연하고 부드러워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데요. 식용으로 채취하는 고사리는 아직 잎이 피기 전 동그랗게 말려있는 어린 순을 꺾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서 고꾸라진 거. 이게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보니까 얘는 옆에 풀이 이렇게 났어요. 그거는 다 세어버린 거. 제주도 말로 다 세버린 거. 막 제주 말로 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는 뭐 작아서 못 먹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거는 이미 한마디로 나무가 돼버린 거. 이런 거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맨 처음에 거는 아까 꼬꾸라진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퍼져가면서 오, 가지가 그렇구나. 이어져서 나무가 돼버린 거. 이게 이 순으로 가는 거. 이걸 됐다가 폈다가 이렇게 됐네 보니까. 그래서 얘가 되기 전까지는 꺾고. 여기에는 꺾어도 딱 소리가 안 나고 찔겨. 더 볼까요 한번? 그러네. 즐겨. 이 꺾이는 그 힘이 달라요 보니까. 뚝 꺾어지잖아. 아이고 봐봐, 뿌리까지 뽑혔네 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먹을 수는 있긴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이거는.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길 잃음 사고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혼자보다는 일행과 함께 다니고 휴대전화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를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반나절 동안 제가 허리를 굽혀서 꺾은 고사리 양입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향이 너무 좋고요. 이 실한 거 보세요. 튼실하고 탱탱하고 통통하고 이 삶은 얼마나 쫄깃쫄깃 아삭아삭할까 이거. 아, 너무 좋네 진짜. 채취한 고사리는 독과 쓴맛을 빼기 위해 먼저 푹 삶아줍니다. 삶은 고사리는 즉석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각종 요리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연하고 향이 좋은 햇고사리는 나물로 볶아 먹어도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우, 따뜻한 하얀 밥에 탁 얹어서 드시면. 진짜 그 쌀밥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 올릴 때도 쓰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좋은 거를. 이 아삭아삭 씹힌 소리 들리세요?
ASMR인가? ASMR? ASMR? 진짜 소리 좋네요. 고사리는 서양 요리와도 어울립니다. 고사리를 파스타면과 함께 볶아주면 깊은 풍미의 고사리 파스타 완성! 비주얼부터가 너무 끝내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파스타의 틀을 완전 깨버렸습니다. 그렇죠. 크림도 아니고 토마토도 아니고 네네. 고사리와 파스타가 만난 고스타! 고스타. 야, 일단 향이 들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죠. 이게 늦게 보이지도 않고 조금 전 나물보다 더 고소한 향이 나요. 네. 네. 자, 우리 아이들도 재밌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고스타 파스타인 고사리. 자, 어떤 맛일까요? 일단 한번 잡숴 보세요. 나도 먹고 싶다. 야, 일단 박수. 이게 이 보시는 분들은 되게 저희 뭐야 하겠지만 막상 먹어보니까 의외의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그죠. 그럼 조금 전에 고사리가 아까 제가 이 꺾어왔던 그 고사리인데. 그렇죠. 이 고사리가 아까 우리 제주 풍습에 따라 길게는 막 오래오래 쟁여놓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말려서. 근데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을까요? 말린 거는 그냥 서늘한데 잘 담아서 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잘 안 말리고 냉동시설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데쳐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이제 지퍼백에 이렇게 꼭 담아서 한 번 먹을 만큼. 그렇게 해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드실 때 꺼내서 물에 그냥 담가서 녹이면 한 번 더 헹궈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볶으시면 돼요. 올해 고사리를 채취할 때는 최소 1, 2m 간격을 유지하고 지나치게 오랜 시간 채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접근이 쉬우면서 안전한 곳이 좋겠죠? 이 우리 똥 방역할 때 쓰시는 이 옷 밀리터리입니다. 밀리터리의 꽃무늬! 밀리터리의 꽃무늬! 오늘 이 패션 아이템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쉽사리 많이 꺾어 오라고 해서 많이 꺾어 오라고? 네, 장복했어요. 네. 새롭게 모자가 인상적입니다. 아니 이거 하시면서 계속 이제 허리 굽히시고 움직이시다 보면 안 힘드세요? 아니요, 운동되죠. 집에서는 이 운동 못하지. 제주의 봄이 선사하는 선물, 깊은 향과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제주 고사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